그래서 매니저 오빠를 따라서 녹음실에 딱 들어갔는데 녹음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오빠 여기 있다가 들어갔는데 어디 갔어? 우리밖에 없었어. 이곳이 문제의 녹음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컴퓨터에서 음악이. 네, 이 스피커들이 그거예요. 여기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동계동 쪽에 저희가 숙소에 살았었는데 그 남자 귀신이 아이유 이사하기 전에 맨날 봤던 귀신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아이유 씨 앨범에 혼자 있는 방이라는 가사가 그 귀신 얘기라는 것도 있어요. 소리도 없이 날마다 자꾸만 잠든 날 흔들지. 그 생김새가 정말 이렇게 원빈. 아니 이런 꽃미남 귀신이었다고요? 그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네. 네, 아이유 씨도 굉장히 행복했다고 했는데 그 귀신 양다리 아니에요? 자 그럼 한 번쯤 보고픈 비주얼 귀신 누가 있을까요? 5위 이보다 상큼한 귀신은 없습니다. 러블리 신민아. 4위 무서운 그녀의 반전 실체. 지금 보니 제 스타일이네요. 데이비 체이스. 이 친구라면 괜찮죠. 세상 가장 귀여운 꼬마 유령 캐스퍼. 보기만 해도 매혹되는 청순미녀 왕조연이 2위입니다. 그리고 1위는 단역 시절 귀신역. 지금은 귀신 잡는 해동대 출신 펑빈. 그 영화 4인용 식탁이라고 있었어요. 영화 초반부에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 원래는 애들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찍혀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비어있어야 할 지하철에 언뜻 보이는 패딩 입은 남자의 형체. 그때 시사회에 봤던 여성 관객분은 너무 놀라서 3주 동안 입원을 하기로 했었어요. 실제로 이승환 씨 같은 경우도 왜?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에도 묘령의 여인이 귀엽나요.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죠. 미조냐 뭐 이게 뭐 사실이냐 뭐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승환 씨는 지금도 그게 귀신이라고 믿고 계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실미도. 실제 촬영지 실미도에서도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폰카로 이제 셀카를 찍었는데 그 뒤에 제 뒤에 묘한 형체의 이 창 틀에 그 사람의 형태 같은 게 찍힌 적이 있었어요. 세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창이지 거기는 도저히 사람의 형체가 그림자로라도 있을 수 없는 창인데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사진에. 특히 공포영화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공포영화 항상 빠지지 않죠. 뭔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항상 있죠. 박보영 씨가 나왔던 이 미확인 동영상이라는 이 공포영화가 있었어요. 이런 정말 지금 같은 암실 네. 속을 핸드폰 하나를 들고 가서 촬영을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정말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데 네. 이렇게 감고선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그때 딴 여자가 잘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같은 영화에 기분이 출연했던 그랬어. 강규열 씨도 섬뜩한 어디... 경험을 했습니다. 너 진짜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진짜로 막 누가 내 머리를 만지고 코디 언니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자꾸 머리를 만져서 언니 저 좀 잘게요 했는데 언니 자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봤는데 분명 누가 이렇게 만졌는데 아니 손가락이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었어. 그렇다면. 스타들이 공포를 느낄 때 가장 예민한 감각은 뭘까요? 무서우면 이렇게 닭살 돋는다는 것처럼 아마도 이렇게 촉감? 일단 청각이 가장 예민하지 않나요? 이런 소리!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어둠 속 공포를 느낄 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소리인데요. 그래서 음악이 나쁜 공포 영화는 실패한다는 말도 있죠. 특히 사람들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섬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음향이 종종 사용됩니다. 진짜 듣기 일반 영화 같은 경우는 그림과 소리를 싱크시켜서 정확히 동기가 돼서 소리가 나가야 되지만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놀라기 한 0.5초, 1초 전쯤에 효과음을 넣어야지 확 놀라게 하는 거죠. 또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데 영화에서 지금 뭐 이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울리는 노래 소리. 왜 이래? 사자를 약간 변형한 소리인데. 조용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관객을
이완시켰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관객을 놀라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